20승 천하클 사막 사막 잔실수만 고영코병이 있어요. 심장 클리어율이 너무 낮네요. 판도라를 집는 게 맞는 판단인지. 휴대폰이라 알람이 떠요. 나는 1.5배 없이 일하고 왔는데 크크. 이럴 수가. 중과로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야. 아, 물론 중사장은 사장이니까 1.5배는 아니야. 사장도 급여 받지 않나? 물끊기. 뱀특 실망함. 와, 이거 고통받을 만하다. 이 정도면은 출발이 좋은데. 불주야 괜찮은데, 고통이 있어서. 완타. 원타 그냥 일막에서 쓰고 버리는 거면 나쁜 픽은 아닌데. 그래도 저라면은 부지갱이 저거 좋으니까 원타 안 먹고 버텼을 듯. 사격이나 불분기로도 잡을 수 있을 거라서. 넘기는 거 좋고 방타 때리는 거 좋고. 아니 그냥 때려도 되지 않았나? 불분기 덕분에 잘 잡을 것 같네요. 저거 그냥 타격 때리는 게 낫을 듯. 저거 유물이 좋아서 할만해. 포션 여기서 먹었어야죠. 방어도 포션은 12댄 막을 때 쓰면은 그거는 타이밍 안 어려운데. 다른 포션은 좀 타이밍 어려운 포션 많은데 방어도는 그냥 12댄 막을 때 쓰면 딱이니까. 아, 빨간 게 힘 올리니까 빨간 거 때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불분기도 안 쓰는 게 낫겠네. 까비. 아깝숑. 어, 재물이다. 재물이 맞는 것 같고. 다 때리고. 강타 안 나온 거 너무 아쉽다. 고통 일러에 있는 거 저거. 그래미님 재물 하나 더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고통 데미지 감당 안 되네. 차야 될 듯. 너무 아파. 슬보 뭐 나쁘진 않고. 고통 지우고. 고통 일단 지우죠. 너무 아픈데. 어퍼 지금 타이밍에는 근도 만들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길게 봤을 때 지금 집는 타이밍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덱이 이렇게 된 거는 뭐 플레이어 잘못이 아니고 섬탑이 이렇게 준 거니까. 지금 저거 강화해준 유물이 워낙 좋아서 업보 자리가 있기야 하지만. 와, 타락이다. 여기서 타락 나왔으면 업보 너무 좋네. 타락 업보로 다 패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스네코도 좋고. 스네코가 제일 좋은 것 같음. 스네코 픽한 거 좋네요. 타락 업보라. 근데 이러면 업보 강화한 거 많이 아쉽네. 그래도 2막 초반부터 타락 업보 다 먹었으면은 스타트가 정말 좋네. 매우 좋은 스타트. 완타 아니 완타 때리고 덱에 섞은 다음에 재물 썼어야 했고. 그리고 재물 안 썼어도 됐을 듯. 체력 6 낭비함. 업보 하나 더 써야죠. 업보 제발. 으악. 타락 어포라서
아까 1박에서는 고민을 많았는데 여기서는 어퍼 밸류가 너무 좋은데 하락이라 헉. 네, 못박은 필요 없죠. 아이 아니 강화한 거 좋네요. 난고나 극복 킹시병도 나쁘지 않은데 저거 유물 지금 만져보시는데 유물 먹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갑시다. 난고나 극복 이거 몸박은 진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아 뭐 이러다가 뭐 무감각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몽디가 낫지. 몽디 없지만 스네코 타라거포가 진짜 센 콤보라서 대체 이대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한데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무감 아니 무감 아니고 타라거포인데 죽었다? 아 전환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전투 장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부적 인자 변화해도 근데 할 거 없어가지고 인자 먹는 것도 뭐 별 상관 없는데 아유 이런 이건 뭐 스네코워커라고 하기에는 스네코워커가 맞긴 하지. 물뿜기 오 완타 어차피 불 뿜으면 잡기 때문에 대충 넘겨도 될 듯. 와 킹제 간력이잖아. 폼타도 좋아 보이고 피 채우죠. 이런 병원 어차피 부지깽이가 해줄 건데 근데 덱이 워낙 세니까 강화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음. 타라거포가 워낙 세서 이거 이런 거 지금 완타 쓰고 덱을 섞어야 완타를 두 번 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평소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좋음. 덱 두 번 돌려서 한 번 쓰는 거랑 두 번 한 번 돌려서 두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배 차이 난. 사실 핸드에 이미 카드를 뽑아놨기 때문에 두 배보다 더 차이 나지. 하락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여기서는 질 수가 없지. 완타 갖고 뭐라 했었는데 완타 덕분에 잡은 킹타 몽디 몽디 아니면 악형 몽디 악형 둘 다 좋음. 뭐? 뭐? 아니 진짜 왜 아니 이걸 왜 이거는 초코도 나름 할만했고 껍질도 괜찮고 저는 판도라는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킬 카드가 이제 4장인데 이거 돌리면은 공격 카드랑 파워 카드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지금 스킬 카드 밸류가 훨씬 좋기 때문에 판도라 안 돌렸을 듯. 와 이게 뭐야 개 쩌는 핸드. 지금 타락이랑 어퍼 쓰면은 수비 밸류가 너무 좋아서 수비 바꾸는 선택 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구상이 좋아 보이네요. 아니면 충격파. 아 제거는 안 좋아 보이는데 충격파 사죠. 이런 낙격파님. 방금 부적 써서 힐할 수 있지 않았나? 큰 것 노리시는 건가? 아, 피 관리 안 된다. 재물이 마침 스네코 때문에 무감각. 아니 근데 여기서 무감각 나왔으면 결과론인데 이거 초커각이었네. 킹과론. 아 경이나 몽디 먹었으면은 지금 마음이 훨씬 편했을 텐데 그건 진짜 아쉽네. 보스길 플랜 하나 챙기는 거라서. 아이고 포션 샀는데 포션 슬로 터졌네. 모바일인데 머머리한테 죽은 건가? 이건 잡았네. 감시병. 감시병. 아니 어떻게 혁은 안 집고 바라를 집을 수 있지? 아니 둘 다 안 집으면은 몰라. 아니 왜? 아니 둘 다 안 집었으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악형만 짓고 바라 짓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 악형 걸렸으면은 발화도 걸렸어야지. 바라 짚을 거면은 악형도 짚었어야지. 저것 때문이구나. 안개 돌파 때문이구나. 모르겠네. 안개 돌파 때문이었구만. 안개 돌파 있으니까 알바를 집었구만. 아 경이 훨씬 센데 아쉽습니다. 역시 판문철은 중사장 깍침 컨텐츠야. 흑흑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이거 악형 하나만 집어서도. 그리고 타락 너무 안 쓰신다. 타락 아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타락 잡히면 바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근데 별개로 스네코 이렇게 정품임. 정품 스네코 폼 미쳤다. 정2품 스네코. 아 이거 그 뭐냐 충격파랑 아유 재물 충격파랑 감시병이랑 이런 거 안 걸렸어야 했는데. 네 물론 충격파는 상점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공격 카드만 남은 게 타락을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킬 카드를 너무 안 넣어서. 그리고 악마의 영상 썼으면 지금쯤 킬각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아까 우상이라도 샀으면 이런 상황도 해결 다 되는 건데. 밸류 떨어지는 선택을 좀 하신 것 같네요. 몽디 하나 집었어도 저 어둠이 같은 거 잡을 때 훨씬 좋았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굳이 리스크 안고 판도라 고를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어차피 낙관만 챙겨도 타락어 포 스네코가 워낙에 강력한 조합이라서. 이렇게 스네코 효과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카드 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유.